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건담 디 오리진의 건담 디 오리진 버전 리뷰입니다. 2020년 3월 14일에 발매했습니다. 가격은 행가로 2,300엔, 국내 정가가 27,600원입니다. 이 디 오리진 버전의 건담 HG로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라고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발매했는데, 솔직히 MG 때 안 해주던 걸 여기서 또 해주니까 그건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중기형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정확히 선택조립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부품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기형이 나오겠구나, 무조건 나오겠구나 라는 걸 또 한번 느껴볼 수 있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가격이 좀 세죠. 23,000원 평균가 이렇게 나올 텐데, 장담컨대 지금까지 나온 HG 퍼스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가격값 합니다. 만지는 재미있고요. 조립하는데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그 어떤 퍼스트보다 HG 중에서도 부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립하는 동안 좀 재미도 있고요. 여러가지 무장 만드는 재미도 있고, 옵션도 선택해보는 재미도 있고,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퍼스트 건담 디 오리진 버전 살펴봅시다.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샤아자쿠다 각종 자쿠 바리에이션 다 나올 동안 건담은 진짜 말도 없었는데,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그리고 진짜 상급 퀄리티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기형이랑 중기형을 두 가지 모습을 다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리바이브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쪽이 리바이브가 좀 더 날씬했다고 해야 될까? 근데 디오리진 버전 같은 경우는 좀 더 둔탁한 느낌 들면서도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각진 느낌이 이쪽이 더 세요. 단순히만 비교해도 이 무릎만 보더라도 각진 느낌이 훨씬 세단 걸 알 수 있죠. 대놓고 얘는 무릎에 각이 확 져 있거든요. 근데 이 리바이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한번 깎아서 약간 공연스러운 느낌도 없잖아 있고. 이번엔 같은 144분의 1인 RG입니다. RG랑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여주죠. 디오리진은 또 디오리진만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번엔 30주년 버전 시즈오카 한정판으로 갖고 왔는데, 이 디자인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1대1 건담을 모티브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이번엔 구판 HG UC 퍼스트 건담입니다. 이거는 이 합본 세트에 들어있던 건데, 이 당시에는 되게 팔다리가 두꺼웠네요. 지금 보니까 뭉툭하고 좀 짧아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 차이가 심하네요. 그 외에도 디오리진의 다른 건담들이 있잖아요. 국지형 건담, 북미전사양, FSD 이것들이랑 비교해도 일단 최종본이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더 세더라고요. 솔직히 이 FSD 때도 괜찮았어요. 국지형 건담은 너무 가성비가 떨어졌고 괜찮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 호환돼서 나왔어요. 특히나 가동면이나 이런 데는 딴판이에요 아주. 그리고 G40 이쪽은 디자인적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었죠. 그렇지만 디오리진 버전은 MG에서도 좋았지만 HG에서도 참 좋네요. 144분의 1 스케일의 퍼스트 건담을 다 모아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이 다양한 프라들이 한 개의 디자인에서 출발했다는 게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사실 구판 나올 때만 해도 디자인 괜찮네, 묵직한 느낌 든다, 30주년 나왔을 때 와 몰드 되게 많네, 약간 MG의 패담스러운데, RG 나오니까 와 이게 반다이 기술력 대박이다, 그랬더니 HGUC 리바이브 나오니까 야 이걸 리뉴얼을 야 진짜 이쁘게 잘 됐다, G40 나오니까 와 되게 신기하긴 한데 약간 거북하기도 하고 되게 그래도 신기하네, 디오리진은 되게 각 제대로 잡고 나온 느낌이어서 그게 되게 독특합니다 진짜. 그리고 선배들이죠. MG입니다. MG 일반 버전과 스페셜 버전인데, 이게 컬러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연하고 조금 더 진하다고 해야 될까? 묘한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게, 개인적으로 진짜 놀란 거는 일단 바이칸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와, 기존에 거의 RG가 아닌 이상이야 안 해주던 건데, 야, 이거를 HG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좀 투박하게 생겼죠? 단순히 리바이브랑 비교하더라도 조금 더 눈이 작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바이브가 좀 더 눈이 큰 느낌이고, 30주년이랑 비교하면은 더하죠? 이쪽이 눈이 더 크죠? 근데 또 구판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또 눈도 작고 각도 많이 졌고 나쁘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국지형 건담 때 있었던 블레이드 안테나 높낮이 안 맞는 거. 자, 국지형 건담 지금 봐도 좀 심각하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수평 잘 맞고요. 몸통은 이 MG 때 먼저 봤었지만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디테일 하나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파인 곳이 두 군데죠. 그 위에 테트론 실들로 이렇게 다 뭐 코우션이라든가 형식 번호 같은 걸 붙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래쪽으로도 테트론 실이 붙게 되고요. 백팩 디자인은 뭐 심플하죠. 버니어가 두 개 밑으로 내려와 있고 빔사벨 한쪽. 이쪽은 사실상 북미전이라든가 FSD 때랑 달라진 건 없습니다. 숄더 캐논 뺐다 꼈다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어깨 쪽에 이렇게 각진 모습, 그리고 몰드 꽤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테트론 실로 또 화이트 베이스라든가 이제 연방에 마킹까지 다 들어가고, 그 외에도 코우션이 앞뒤로 붙게 됩니다. 요런 데 또 꼼꼼하게 챙겨줬어요. HG인데도. 근데 원래 이 테트론 실 같은 경우는 원래 디오리진 프라들이 다 챙겨줬었으니까 당연히 챙겨줘야겠죠. 팔꿈치라든가 손목 옆이라든가 이렇게 또 붙게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 무릎, 발목에는 이렇게 디테일을 위한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호일실로 들어갔는데 딱 여기랑 머리, 뭐 센서 정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관부 부위까지는 스티커예요. 왼팔과 오른팔의 디테일이 다르죠. 초기형까지는 이렇게 한쪽 팔에 게틀링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에 위에 몰드 조금씩 들어가고, 그리고 테트론 실 당연히 들어가고,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리 쪽도 몰드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자, HG치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허벅지 뒤쪽이라든가 앞쪽이라든가 무릎에도 이런데 안쪽에 보면 이제 또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트도 챙겨줬고요. 그리고 테트론 실 당연히 다 들어가고 몰드 하나하나 챙겨주고, 그리고 종아리 가동을 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발 디자인이 전부터 느꼈지만 좀 납작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MG 그대로 거의 따와서 그대로 재현을 해줬습니다. 발바닥 디테일도요. 이번엔 가동 봅시다. 솔직히 가동이 뭔가 튼튼하면서도 움직이기 편하게 잘 바뀌었어요. 일단 머리 가동하는 거는 편하게 가동을 하고요. 예, 좌우 그리고 들거나 숙이는 것도 크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이 정말 재밌는 게, 일단 폴리캡이 앞으로 빠집니다. 앞으로 빠지는 폴리캡의 볼관절인 거 기본이죠. 그런데 겨드랑이 안쪽에 프레임이 또 있어서 위로도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해서 올린 상태에서 또 폴리캡이 앞으로도 빠지게 되니까 좀 더 이제 안정성이 높게 설계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동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팔꿈치는 이중관절 완벽하게 굽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허리는 회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인데 흉부 가동까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살짝 움직여주면은 거의 뭐 기괴하게 빠지듯이 이렇게 허리가 가동을 해줍니다. 크게 해줄 수 있어요. 그만큼 위로 들어서 흉부를 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었을 때 안쪽에 몰드 드러나게 해놨고, 굉장히 허리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좌우로 꺾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또 해줄 수 있고요. 고관절은 옆으로 편하게 들어지고요. 앞으로도 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디오리진 자쿠 때라든가 이때도 있었지만 이제 고관절에 축이동 기믹이 존재해서 움직일 때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참 좋았고요. 다음은 무릎관절. 무릎 연동 기믹이 있어서 가동할 때 정말 좋습니다. 야, 이게 HG인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릎 프레임 따로 되어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안쪽에 몰드도 또 이렇게 재현을 해놨고요. 발목 접지가 정말 좋은 편인데, 발목 가동 자체가 애초에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판정판의 디오리진 바리에이션 애들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따왔고 발가락도 가동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굽히거나 펼 때도 편하게 움직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앵클가드 구조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기존에 리바이브 같은 거는 발목 아래쪽에 발목의 아래쪽에 앵클가드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디오리진은 앵클가드가 발목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할 때 발 자체를 방해하지 않아요. 이런 구조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번엔 구성입니다. 구성 자체가 전기형, 중기형을 다 재현하는 만큼 좀 풍부한 편이에요. 상당히 무장도 좀 후하고요. 일단 이렇게 원래 끼고 있었던 무장손도 있지만 편손이랑 라이플손이 두 종류 더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편손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취향입니다. 화려하죠? 거기다가 이쪽에 몇몇 개의 파츠는 중기형으로 교환하는 파츠입니다. 근데 이 교환을 하려면은 거의 반 분해를 해야 돼서요. 그냥 선택조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렇게 중기형 파츠 다 쓰고도 몇몇 파츠가 정크로 남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하는 대로 쓰셔도 돼요. 이거 다 호환 그대로 되는 거라서요. 괜찮습니다. 이거 손목에 끼는 거, 흉부에 게틀링, 손목 남는 거죠? 다음이 빔 라이플입니다. 이쪽은 초기형입니다. 라이플 자체가 좀 둔탁하게 생겼죠, 얘가? 좀 독특하기도 하고. 센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서브 그립도 숨겨져 있는 거 이렇게 뺄 수 있고요. 안쪽 몰드라던가 깔끔하게 신경 써준 게 눈에 띄고 여기도 테트론실 붙습니다. 자그마하게 이렇게. 이게 중기형. 우리가 알고 있는 빔라이플처럼 됐죠, 이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 센서 가동을 한다거나 서브그립 가동을 한다거나 기존 기본 기믹 그대로고요. 양쪽 다 숨겨져 있는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 자체도 3mm 조인트다 보니까 허리도 3mm 조인트, 뭐 백팩도 여기도 3mm 조인트. 그리고 이걸 빼서 팔에도 3mm 조인트,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 와, HG에서 이 분할된 바주카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RG에서나 해주던 건데. 야, 일단 분할 자체도 깔끔하고요. 테트론실 약간 붙게 되고요. 그리고 센서 부분에는 호일실, 노란색은 실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이런 파츠 분할도 좋지만 이 손잡이도 가동을 합니다. 해서 좀 더 손에 쥘 때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뒤쪽 디테일은 좀 심플한 편인데 뭐 사실상 분할로 승부를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수납용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인트가 아까 라이플이랑 똑같겠죠. 백팩이나 팔 원하는 데다가 장비해주세요. 그리고 쉴드입니다. 이쪽도 자그마하게 또 이렇게 테트론 실 짜잘하게 붙게 되고요. 알게 모르게 붙죠. 그리고 기존에 다른 쉴드랑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안쪽에 높낮이 조절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오리진 퍼스트의 특징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거꾸로 쉴드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팔에 고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요거 뒤집을 순 없나요? 그냥 이대로 뒤집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는 이 손잡이까지도 뒤집고 싶다. 조인트를 손잡이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민 다음 빼면 손쉽게 빠지거든요. 이대로 쉴드 돌려서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백팩에 빔사벨, 당연히 빔파츠 그대로 연결. 짠! 빔사벨 완성이고요. 어깨 숄더 캐논, 이거는 뭐 북미전 사양이나 FSD 이런 애들이랑 같습니다. 뭐 가동하는 부위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인트의 방향을 반대로 끼우면은 이렇게 반대쪽에도 아주 간편한 조작으로 반대쪽에도 끼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는 내가 뭐 북미전이나 FSD가 있다. 자, 또 감사하게도 숄더 캐논 빌려와서 빠밤 더블 숄더 캐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디테일이 바뀌었죠? 정면에도 보이죠? 포구가 뚫렸다 안 뚫렸다의 디테일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런 차이까지 있단 말인가 싶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흉부 미사일, MG에서는 발사 이펙트 같은 게 있었는데 HG는 없고요. 그리고 오른쪽엔 게틀링. 이 게틀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뺀 다음에 커버만 빼서 그대로 다시 결합하면 이렇게 수납 형태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것도 빼가지고 아까 중기형의 커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게틀링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간편하죠? 그리고 완부 게틀링건, 팔에 달린 게틀링건입니다. 저는 발칸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일단 매뉴얼에는 게틀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원래 MG에서는 이펙트가 있었죠. 하지만 HG에서는 이펙트는 따로 없고요. 무장은 다 봤으니까 간단하게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봅시다. 먼저 퍼스트 건담의 대표 포즈죠. 자쿠를 공중에서 격추한 후에 바닥에 착지했을 때 포즈입니다. 이게 좀 더 극적인 느낌으로 다리 좀 더 벌려봤는데 이런 포즈도 적절하게 소화하네요. 이게 발목 접지가 이런 부분이 특히나 좋아서 상당히 잘 섭니다. 이렇게 라이플을 발사하는 포즈도 한번 해봤습니다. 양손으로 쥐고 정조준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이런 것도 포즈 자체는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양손으로 라이플을 잡는 게 꽤 쉬웠어요. 초기형은 다 봤고 중기형으로 한번 바꿔봐야겠죠? 분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손 먼저 할 건데 중기형부터는 손에 있는 게틀링 건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후크스러운 느낌? 뭔가 걸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오른쪽 손목은 아예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좌우 대칭으로 어깨도 후크가 달린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쪽은 팔 아래쪽은 교환이었다면 이거는 거의 분해 재조립이어서 분해할 때 세퍼레이터나 아트나이프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죠. 분해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결합이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분해할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부러지지 않게 또 조심하세요. 어깨는 분해했으면 바깥쪽에 있는 이 파츠를 그냥 교환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재조립을 하는 거죠. 비교해보면 은근한 차이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백팩은 그냥 숄더 캐논 빼고 그냥 빔사벨 끼워주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트 건담의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흉부를 바꿔줘야 하는데 아예 가슴 파츠를 바꿔줘야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미세하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요런 자그마한 테트론 실들 있죠. 이런 거 콕피트에 붙는 요런 테트론 실 여분이 없어서 둘 다 붙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형식 번호까지 좀 아쉽습니다. 중기형이 되면서 달라지는 거는 이런 파여있는 부분이 좌우 대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해 재조립을 해보죠. 제가 처음에 사실상 선택 조립이라고 했던 게 이거 분해가 되게 힘들어요. 이 조인트가 굉장히 튼튼하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몸통으로 해서 다시 조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기형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또 라이플 쉴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퍼스트 같은 느낌도 들고 정겹네요. 그리고 그리고 듬직하니까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 중기형에서는 바뀌는 게 상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둘러봐도 보인 데가 눈에 띄죠? 손목은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어깨는 좀 티가 많이 나고 이 숄더 캐논 바뀌니까 아예 백팩은 달라 보이고 흉부도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죠? 그치만 뭐 이제 미사일도 빼고 게틀링도 빼고 하고 나면은 좀 차이가 나 보이죠? 본격적인 라이플 액션! 이쪽이 잘 어울리긴 합니다. 좀 친숙하기도 하고 확실히 그런 느낌이네요. 가벼운 바주카 액션까지 한번 취해봤습니다. 근데 바주카 이렇게 액션 취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손목 가동이 좀 아쉬운가? 좀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어깨 위에 바주카를 걸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손목을 거의 빠지기 직전까지 해야 겨우 이렇게 어깨에 걸칠 수가 있거든요. 리바이브랑 비교했을 때 손목을 밑으로 내리는 가동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더 좋았다면 아마 바주카도 쉽게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은근히 손등 잘 빠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주카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라이플 쥘 때는 괜찮거든요. 네, 유독 이제 바주카 같은 거 좀 액션 취하고 할 때 이렇게 좀만 꺾여도 빠지는 것 같지?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디 오리진의 건담 디 오리진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초기형, 중기형, 전기형이라고 해야겠죠? 전기형, 중기형 다 재현이 가능한데다가 옵션도 풍부해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몸에다 달아주는 이런 모습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풍부하다 보니까 만지는 재미도 있고요. 액션도 쉽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보니까 일단 좋았다? 좋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버프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믹이라든가 모습도 모습이지만 이 기존의 퍼스트들과 비교하는 재미도 굉장히 재밌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형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10점 줄까 합니다. 외형이 각진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퍼스트 건담은 각진이다라는 느낌이 예전부터 조금 있어 왔는데 여기서 좀 절정을 이루지 않았나. 세련되게 각진 느낌이랄까.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아무튼 보기 참 좋았고요. 프로포션도 괜찮았고 그리고 분할하는 거 컬러 분할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스티커도 정말 필요한 곳에만 사용을 해서 그것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스티커 이질감이 크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가동! 뭐 두 말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리바이브보다 낫다 생각해요. 리바이브? G40? G40은 비빌만한가? 진짜 가동 하나만 놓고 보면 G40이 비빌만하긴 하네. 가동 정말 괜찮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히 발목 같은 거 접지할 때 접지시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장! 무장 뭐 당연히 일단 구성 풍부하고요. 하이퍼 바주카 RG 제외하고는 이렇게 분할해준 바주카가 얘가 144분의 1 퍼스트 중에 처음일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그 칭송받는 우리 패담 있죠. MG 가서도 이거 분할을 나중에 해줬거든요. 상당히 근데도 HG에서 이렇게 분할해줬다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는 일단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쉴드 부분에 그 상하 가동하는 거. 아니 HG에서는 그 위아래 가동하는 그런 게 없어요. 쉴드 안쪽에 요런 걸 다 해줬고 그리고 이 전기형 중기형 이게 선택 조립할 수 있게 해놓은 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완벽하게 다 재현하려면 역시 두 대를 사서 전기형 중기형 나중에 나오겠죠. 후기형까지 전시하려면 두 개를 사야 된다는 건데 그래도 참 좋았어요. 풍부했어요. 만지는 재미도 있었고 내가 적당히 선택하는 재미도 있었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이게 아무래도 비싸다라는 느낌이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2300엔 국내 정가 27,600원 퍼스트 중에 진짜 제일 비싸요. HG 퍼스트 중에 제일 비쌉니다. RG도 2500엔이에요 200엔 그 RG보다 200엔 싼 건데 솔직히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얘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프레임 보는 재미나 이런 거 알주겠지만 무장도 일단 풍부해서 좋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런너가 얘 빔사벨 런너, 폴리캠 런너 포함해서 10장입니다. 근데 1000엔짜리 리바이브 퍼스트가 빔사벨, 폴리캠 포함하면 5장이에요. 정말 극한의 가성비로 잘 만든 프라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부품 수라던가 그리고 디테일이라던가 그리고 무장이라던가 그 옵션이라던가 이게 정말 풍부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일단 쫙 늘어뜨려놨을 때 라이플 두 개 들어있고 막 이런 거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나 바주카 보기도 좋았고요. 네, 분할 이렇게 해준 HG도 괜찮지 않고 네, 좋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